마라토너 고 선기정 선수를 기념하는 서울 만리동의 손기정 체육공원이 4년 만에 역사와 문화, 체육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동네 체육공원으로 사용되던 손기정 공원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했다고 부상으로 받은 월계수 나무입니다. 시상대에 올라 가슴에 일장기를 가렸던 월계수 묘목이 80여 년의 세월 동안 굳건히 자랐습니다. 하지만 1997년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손기정 체육공원은 축구장 중심의 동네 공원으로 사용되며 특색을 잃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이곳의 원래 의미를 살려 러닝 트랙을 깔고 손기정 선수의 유품이 가득한 손기정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유품이 지난번 전시보다는 7배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유품만 147점, 그다음에 사진 자료까지 하게 되면은 그 200여 점이 좀 넘는 50년 넘게 베를린 박물관에 보관됐던 올림픽 부상 청동 투구를 비롯해 손 선수가 베를린을 향할 때 자신의 등번호와 이름을 적었던 열차표도 전시됐습니다.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걸어 3분이면 도착하는 서울로 7017에서 옛 서울역 옥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길도 함께 열렸습니다. 트랙을 만들어 놓고 났더니 매일 매주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효창공원 남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울로를 활용하면서 남산까지 달리고 서울시는 손기정 체육공원과 서울역, 남산에 있는 보행로에서 많은 시민이 걷고 쉬며 삶의 활력과 위로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